정확하게 넣어주는 것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이란 거죠. 가전 채소로 1차 육수 뽑아내면 국수 맛의 1등 공신 드디어 납십니다. 역시나 아낌없이 팍팍 멸치대에 온몸 풀기 신공 걸어주고 여기에 소금과 간장으로 마무리하면은 오직 재료의 충실함으로 소박한 맛을 내는 육수가 완성됩니다. 마누라 수고해. 어? 어디 가세요? 아니, 열심히 육수 만들던 주인장 갑자기 어디 가시나요? 원래 직업이 일식당 주방장입니다. 네? 예. 그 일식당 궁금해지는데요? 저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거기서는 촬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7년차 일식 주방장의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아내는 손님 맞을 준비로 동분서주합니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주인장이 떠난 주방 일까지 모두 아내 몫. 이제 그러면 거진 다 익으면 면이 익으면 면이 투명하게 바뀐다고요. 투명해진다고요.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빨리 삶아서 찬물에 빨리 헹구는 거. 온탕과 냉탕 번갈아가며 목욕 끝내면 평범했던 면발도 눈부신 달력 앞에 자신감 급상승. 여기에 제대로 뽑아낸 진한 육수까지 힘보태니 저렴하다고 얕보지 마시라. 거품없는 맛으로 승부하는 물국수 완성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드럽고 호리호리한 면발 호로록 입안 가득 담아내기 바쁘다 바빠. 우리 어릴 적에 먹는 국수 그런 맛이 많이 나와요. 알콤하면서 담백한 시원한 맛. 어머니가 집에서 더 맛있게 내지 않아요? 어, 이게 나. 네. 엄마는 맛있어. 고마워요. 간다, 가. 그날 밤 영업이 끝난 조용한 가게로 살맛 피디를 초대한 주인장. 심상찮은 기운 느껴지는 가운데 에그머리랑 이건 웬 칼인가요? 아하, 아침에 못 보여준 일식요리 주방장의 진면목 제대로 보여줄 모양인데요. 역시나 백문이 불여일견. 자로 잰 듯 정확합니다요, 정확해. 털끝만큼 남아있던 의심까지 싹 날려버린 요 야무진 손놀림을 보자.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손놀림. 당신을 17년차 베테랑 일식 요리사로 인정합니다. 요리를 하면 되는데 왜 국수예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남녀노소죠.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다 드실 수 있고 또 맛있고요. 호텔 일식집에서 나오는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가격이랑 뭐 여기 우리 하루 매출이랑 맞먹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 사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네, 되게 좋습니다. 주인장의 부근한 마음씨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때 새빨간 매력 양껏 발산하는 비빔국수 등장이요. 고혹적인 빨간 자태에 새콤달콤한 감칠맛까지 더해져 손님들의 깐깐한 입맛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데요.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요. 좀 깐깐한 사람인데 맨날 여자야. 뭐라고요? 좀 입이 깐깐한 사람인데 맨날 여자여서 맨날 같이 오잖아요. 친구분이세요, 두 분이? 언니요. 친언니요? 아, 친언니 분이세요? 예. 가격도 마음에 들고. 네, 가격 마음에 들고. 매콤, 새콤, 달콤해서 좋대요.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 그게 어떤 맛인데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 찌긴다. 찌긴다가 무슨 말이야? 찌기네. 다시 딱 하는 말로 찌기네. 맛깔나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주인장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 8시부터 1시간 정도 국수집에서 육수 뽑고요. 2시 반쯤 이제 비빔장 만들고 밖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이제 같이 마감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없으면 혼자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사장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게 하세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어쩌겠어요. 오지 말라고 해보셨어요? 아니 일단 출근은 시켜줘야죠. 아 어차피 오니까. 네. 네. 어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말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인데요.
이번엔 또 뭐 하시나 했더니 비빔국수의 화끈한 맛 책임지는 양념장만 들러 납셨답니다. 가전재료 듬뿍 넣고 있는 힘